올림포스2의 13강 문장 삽입 문제의 프랙티스 1번 첫 번째 문제를 내신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정보를 얻잖아요. 뉴스나 미디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근데 정치나 뭐 사회 이슈 이런 거 괜찮아요. 그리고 새로운 정보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만 과학적인 이슈는 그렇지 않다가 됩니다. 왜냐면 과학이 되게 어려워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뉴스에 보면은 뭐 우주에 사람이 살 수 있는 행성을 발견했다. 근데 사실 그거 직접 가본 게 아니고요. 그런 확률이 높은 별들이 많다는 가능성이 생겼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걸 딱 보면 야 조만간 우리 갈 수 있나 보다 이런 생각하게 되거든요. 아니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저널리스트 즉 언론인이나 기자들은 그걸 공부를 해갖고 전공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 쓸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남들이 얘기해주는 뭐 몇 명이 이거 이런 거예요 라고 하는 약간의 전문가가 아닌데 전문가인 척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받아 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만큼 언론을 통해서 과학적인 정보를 얻기가 힘들다 라는 맥락의 글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 아닌데요. 구문 독해는 좀 차근차근 해볼 필요가 있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Many of us, 우리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Many of us rely exclusively on the media. Rely on은 어디 어디에 의존하다. 의존하는 것 중간에 나와 있는 exclusively는 배타적으로, 배제적으로 라는 의미의 부사예요. 배타와 배제가 뭔지 알고 계시죠?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라서요. Only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뭐뭐만의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exclusive 그러면 배타적이고 독점적으로 남들은 배제하면서 미디어에만 우리가 의존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디에 대한 의존? 정보냐면 information topics current interest 현재의 관심사의 토픽에 관한 정보를 얻는데 우리는 정말 미디어를 통해서 페이스북이 됐건 인터넷이 됐건 신문기사를 통해서 정보를 얻게 됩니다. As understandably we do not have 왜냐면 그만큼 conduct 우리만의 뉴스나 리뷰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이죠. 자, 이거 다시 체크할게요. Do not have니까 뭐 할 수 없는 시간이냐면 to 부정사로 우리만의 좀 더 철저한 문헌적인 검증 investigation 조사를 해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Literature 이거는 문학이란 뜻도 되지만 문헌, 책 혹은 서류 뭐 서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광대한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거기는 리뷰를 통해서 우리만의 연구를 해볼 수 없고 우리만의 조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저 앞에 있는 맨 앞에 나와 있는 이 S절은 바로 뭐뭐이기 때문에 부사적인 용법으로 이유를 나타낸 문장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For business and political news as well as for human interest stories 병렬 구조로 나와 있는 as well as를 등장했네요. as well as를 채보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as well as는 병렬 구조로 세모를 칠하면 뒤에 있는 for와 앞에 있는 for를 같이 연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인간에 관련된 관심되어 있는 이야기들 뭐 여러분 뉴스, 연예 뉴스, 스포츠 뉴스 다 인간 이야기잖아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사업적인 그런 뉴스 주가가 올라갔다. 이번 정치는 누가 짱이다. 어떤 국회에서 누가 보이콧했다 혹은 이번에 총선 누가 이겼다 이런 뉴스에 이르기까지 Newspaper, radio, and television news the media들은 Do have a good job, do a good job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Do job 하게 되면 good job이니까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것에 관해서 Keep us informed 우리를 계속 정보를 준 상태로 유지되어 주는 것입니다. 자, 이 문장의 좀 중요한 단어 하나를 체크한다면 informed가 되겠네요. 칠판을 이쪽으로 한번 볼까요? Keep us informed가 돼서 문장은 오형식 구조, 가장 복잡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informed가 ed가 나와있기 때문에 수동으로 봐야 되죠. 이 둘의 관계를 주어동사적 관계로 생각하면 돼요. 이걸 목적으로 보지 말고 그냥 우리라고 생각하라고요. 그럼 inform이 되면 정보를 주다라는 능동이 되면 남에게 정보를 주는 거야. 근데 정보가 주어지는 상태니까 수동으로 쓰는 게 맞다라는 포인트로 외워두시고 기억해두셔야 되겠죠. 우리에게 정보가 주어진 상태로 우리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런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엄청나게 많은 뉴스들 나오잖아요. 특히 뭐 미세먼지가 이러하다. 그걸 잘 알려주기도 하고요. 이번에 주식이 떨어졌다.
혹은 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다 떨어졌다 계속 우리로 하여금 정보를 갖고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토픽들은 are relatively straightforward, 너무 직설적입니다. 직선적이죠. To cover as they involve the familiar. 왜냐면 그것들 자체는 친근한 사람들, 용어들,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쉽고 편한 것이죠. Stories involving complex science are harder to do. 문장 구조에서 또한 문장 삽입의 중요한 문장으로 쭉 이 문장을 체크하겠습니다. 복잡한 과학을 다루는 이야기들은 hard to do. 그렇게 하기가 좀 더 어렵네요. 맞습니다. 과학은 어려운 거예요. Journalists covering these stories often do not have a scientific background, and even with a scientific background, it's difficult to condense and simplify scientific issues for viewers and readers. 라고 나와 있죠. 저널리스트가 문장의 주어고 동사는 do not have입니다. 밑줄 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주목할 수 있죠? 이렇게 꾸며주면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언론인들도 종종 과학적인 배경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잘 몰라요. 그리고 even with a scientific background 뭐 다 좋게 생각해서 과학적인 배경이 있다 칩시다. Even with a scientific background it's difficult to 투부정사는 어렵기 마련인 것이죠. 가주어 진주어입니다. 진주어 어때요? 과학적인 이슈를 청자들이나 독자들을 위해서 단순화시키거나 응축하고 줄여버리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뉴스가 10장 누가 읽습니까? 그쵸? 아무리 일간지 주간지라고 해도 그 깊게 들어가는 게 힘든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마구마구 단순화시켜야지 사람들이 읽지 않습니까? 과학적인 신문기사 몇 개나 읽으셨어요? 거의 읽지 않았잖아요. 저 멀리 초신성이 폭파해서 온 중력파를 검증했다. 그 중력파가 뭔데요?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힘들다 이겁니다. 위에 있었던 인문적인 문과적인 이야기들은 그냥 쓰기 쉬운 거예요. 하지만 과학적인 거 매우 어렵다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널리스트가 가진 또 다른 어려운 점이 등장하죠. 저널리스트들은 기본으로 타이트 데드라인, 타이트한 데드라인을 갖고 있어요. 맞죠? 신문을 출판해야 되기 때문에 출판하기 전에 원고를 마지막에 넘겨야 되지 않습니까? Often having less than a day to research and write a story. 종종 어떤 거를 가지면서 ING로 출발하는 분사구문이죠? 종종 이야기를 쓰고 리서치하는데 하루보다 적은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방금 어떤 사건이 발생했는데 신문기사를 써야 돼요. 30분 안에, 1시간 안에, 2시간 안에. 근데 잘 몰라. 어떻게 해야지 문제가 생기는 거야. 타이트 데드라인은 또한 make 목적어 목적격 보호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making it tempting to 나와 있는 단어들 2세다 동그라미 투부정사 연결 그러면 가짜 목적어 진짜 목적어가 되겠죠. 이 내용도 칠판을 볼까요? 10세기야. Make it tempting to rely on. 앞에 있는 목적어는 가짜 목적어고 뒤에 있는 녀석이 진짜 목적어 된다는 거 이 정도는 어렵지 않죠. 중요한 포인트 make 목적어 목적격 보호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Tempting은요 형용사로 매혹하는 매력적인 이런 의미니까 투부정사를 매혹하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어떻게? 투부정사 rely on 어떤 어디에다가 의존하는 것을 매혹적이고 매력적인 상태로 만들어준다가 되죠.
그래서 이 구조는 문법으로 나올 수 있는 아주 단골 시험 문제 유형인데, 일단 감옥적어를 디스나 데스 같은 것으로 혹은 댐 같은 것으로 쓴다 불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셔야 될것 같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이 매력적인이라는 템팅이 하나의 굳어진 단어인데요. 요 ing를 갖고 ed로 바꾸거나 to 부정사로 바꾸는 장난을 좀칠수 있는 구조가 되죠. 이 단어를 attractive라는 단어로 쓸 수가 있습니다. 매력적이니까 charming 할 수도 있죠. 이 인간적 매력은 아니지만 상황이. 근데 이걸 unattractive라고 쓰면 어떨까요? 매력적이지 않다. unattractive. 얜 잘못됐다라고 볼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휘까지도 낼수 있는 구조가 된다.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 데드라인이에요. 타이트한 데드라인은 투부정사 활동가들에게 의조라는 것을 매력적으로, 매혹적으로, 괜찮은 생각처럼 생각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활동가들은 후로 설명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be eager to라고 되면 who are eager to. Comfort coordination, quotation과 아주 원색적으로 색깔이 막 가득 차. 그런 막 문장. 과학은 망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공룡이 지금도 살아있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혹은 뭐, 세계 멸망이 지금 별로 안 남았다! 한 6천만 년. 뭐 이런 얘기. 그러거나, 정보를 제공하는데 기꺼이 열심히 하는 활동가들에게 의존하는 것에 매우 매력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 진실을 보도하는 거랑 달리 매우 음모론적인 이야기,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를 언론에 다룰 수도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내용 잘 파악하셨죠? 문법적인 것들, 그리고 구문 독해를 중점적으로 봤고요. 누가 누구를 지칭하는지, 그리고 저널리스트들의 한계에 대해서 썼던 글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